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와 선교통일 한국협의회가 최근 원탁회의를 열어 통일시대를 대비해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북한 선교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1일 구세군이 전국 17개 도시 360여 곳에서 자선 냄비를 내걸고 거리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월드컵 이벤트 등으로 모금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 정도 모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 나온 책, 오늘은 개인 중심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책, 본문 중심의 말씀 묵상을 소개합니다. 또 신학을 전공한 정신과 의사가 쓴 나사렛 여인 마리아 등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와 선교통일 한국협의회가 최근 통일시대 북한 선교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원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각 교단과 교회가 개별적으로 북한 선교에 나서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기독교계가 북한 선교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통일 이후 북한 선교와 북한 교회 재건에 대한 한국 교회의 진지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는 한국 교회는 분단 이후 한 번도 통일된 북한 선교 원칙을 합의한 바가 없다며 의견 조율 없이 갑작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날 각 교단 교회별로 북한 선교 계획이 난무하고 범교계적 전략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된 북한 선교 원칙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단 교파를 다 총망라해서 끌고 갈 기반이 없잖아요. 다 각계 전투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재건, 교회 재건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외형적 프로젝트보다 정말 사람 키우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도 볼 텐데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출발합니다. 이번 회의에선 한국교회가 1990년대 북한교회 재건운동을 통해 합의한 북한선교 3대 원칙을 계승하며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3대 원칙이란 북한교회 재건은 한국교회가 창구를 일어나에 수행해야 한다는 연합의 원칙과 북한엔 분열된 남한교회의 교파가 아닌 단일 기독교단을 세운다는 단일의 원칙, 그리고 북한교회는 자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독립의 원칙입니다. 특히 오늘날 바람직한 북한 선교를 가로막는 장애물로는 남북, 계층, 노사,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정치권과 물량을 앞세운 이단 사이비 단체들의 포교 활동, 대형 교회와 선교 단체들의 경쟁적 소모전 등이 제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북한 선교 매뉴얼을 만들고 한국 교회 전체가 지속 가능한 운동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통일의 걸림돌이 될 겁니다. 교단, 교파, 대형교회, 선교단체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깃발 꽂아야 되잖아요. 이게 북한 통일이 왜 도움이 되겠습니까? 통일을 위한, 통일 이후에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역할이 뭔가. 대담 발제자로 나선 아신대 북한연구원 조기현 교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통일 후 바른 신학을 세워나가기 위한 신학 공관 작업과 이단 사이비에 대한 공동 대응, 경쟁적 성과주의를 지향하는 선교지 분할 협의, 창구의 단일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교회 용어의 통일과 북한 출신 목회자와 남한 출신 목회자의 역할 구분 등도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학교가 난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교단들이 사실은 통일 이전에 같이 신학 공관 작업이 필요해요. 예. 중심 진리 이것만큼은 어느 신학교가 세워져도 같은 마음으로 같이 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리고 교단의 역할은 뭐고 교회의 역할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논의해서 원칙적인 기둥만큼은 세워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고요. KWMA는 독일처럼 갑자기 북한의 문이 열리게 된다면 큰 혼란과 경쟁적 소모전이 일어나 북한 복음화에 많은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범교계적 북한 선교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일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북한 전문가와 학자, 탈북민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의와 대화를 통해 바람직한 공통 원칙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 모금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월드컵 이벤트 등으로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구세군 자선냄비를 통한 이웃사랑 온도는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중견 가수 현숙 씨가 특유의 건강한 미소를 지으며 구세군 본부를 찾았습니다. 현숙 씨는 겨울철이면 더욱 힘든 소외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한 상조회사 모델료 3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어려운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어려운 이웃들, 추운 겨울이 너무 힘들거든요. 이번에 광고를 찍게 돼서 그거를 제가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기후상조도 고맙고 또 저희 부모님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구세군 냄비에 이로 인해서 전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함께하는 게 축복 아닌가 싶습니다. 구세군 장만희 사령관은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연예인으로 현숙 씨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며 구세군의 나눔 파트너가 돼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숙 씨는 정말로 사랑하는 영자 씨, 요즘 여자, 요즘 남자 등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히트곡의 주인공이지만 자선냄비 자원봉사 부탁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한국 구세군은 지난 1일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도시 360곳에서 거리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월드컵 이벤트 등으로 모금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 정도 모금액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세군은 국민들이 모아준 온정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린 소외 이웃들을 대상으로 집중 구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장 이 나누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긴급 생계 구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 힘드신 분들한테 저희가 조금이라도 힘이 돼서 다시금 그분들이 사회에서 힘을 얻고 그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 그것을 저희의 가장 큰 이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링더벨, 사랑의 종소리를 울려라. 구세군 자선냄비는 연말까지 거리 모금을 진행합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서울 화곡동에 있는 치유하는 교회가 후임자 청빙을 놓고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이승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 부총회장으로 선출된 김의식 목사가 담임으로 있습니다. 김의식 목사는 지난 2000년 교회에 부임해 교회를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내 대형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오던 치유하는 교회가 혼란에 휩싸인 건 김의식 목사의 후임을 청빙하기로 하면서부터입니다. 김의식 목사는 지난 10월 주일예배 광고 시간에 후임 목회자 청빙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김 목사는 예장 통합총회 총회장직 수행에 집중해야 한다며 1년 동안 후임 목회자와 동역한 뒤 은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런 조기 은퇴 선언과 후임 목회자 청빙에 교인들은 혼란스러웠지만 장로 22명으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달여간 후임자를 물색한 뒤 지난 12월 4일 모여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청빙위 결정은 서울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는 이모 목사였습니다. 하지만 청빙위 결정에 김의식 목사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김 목사는 청빙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며 당회에서 후임 목회자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총회 헌법에 따르면 목회자 청빙은 당의 결의를 거친 뒤 재직해 출석해온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교회가 청빙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목회자를 선출하는데 당회에서 후임 목회자를 결정할 경우 담임 목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 10일 임시당회가 진행됐고 청빙위가 추천한 이모 목사는 탈락했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후임 목회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의식 목사가 청빙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목회자를 후임으로 결정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교인들은 지난 10일 임시당회가 열린 장소 앞에서도 침묵 시위를 하며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김의식 목사는 청빙의 결정을 존중하려고 했지만 청빙 과정에서 잡음이 생겼다며 당회에서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청빙위원회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당회의 결정을 위하고 그다음에 재직회나 공동회의 결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추천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결정한다고 해서 다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후임 목회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김의식 목사는 지난 11일 주일 예배에서 담임 목사로서 남은 임기 6년을 채운 뒤 사임하겠다며 은퇴를 번복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나 중심의 오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본문 중심의 말씀 묵상이 나왔습니다. 또 신학을 전공한 정신과 의사가 쓴 나사렛 여인 마리아 등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설교학자가 제시한 말씀 묵상 가이드. 본문 중심의 말씀 묵상은 먼저 성경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연관성을 통해 과거의 의미를 현재의 의미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깨달은 것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적용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저자는 특히 지속적인 운동이 우리의 몸의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지속적인 묵상은 우리 영혼을 강하게 만든다고 강조합니다. 신학을 전공한 정신과 의사의 성경 인물 이야기 두 번째. 저자가 한국 누가의 캠퍼스에서 강의한 마리아의 인물 설교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당한 자리를 찾아주는 의미로 쓰여진 나사렛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시절 그녀의 꿈과 희망, 하나님께서 이뤄주신 마리아의 복된 인생을 보여줍니다. 척추장애인인 국제사회복지사 김혜영 박사의 인생 스토리. 태어날 때부터 여자아이라고 환영받지 못해 척추장애아가 됐고 10살 무렵부터 동생들의 수발과 살림을 도맡았던 저자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사회복지사가 되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20대 중반 아프리카로 건너가 직업학교 편물교사로 자원봉사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김혜영 박사. 김 박사는 척추장애, 학대, 가난, 노동자 등의 삶의 결핍이 배움의 열정과 도전할 수 있는 강력한 강점으로 작용했다고 말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곳곳에 숨어있는 성지와 신앙의 산물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가 밀라노 유학 시절에 만난 신앙의 보화들을 사진과 함께 에세이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밀라노 대성당을 비롯한 유명한 성당들과 밀라노의 성스러운 전례, 밀라노 주변 도시들을 생생하게 소개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가 교회학교의 회복을 염원하며 여수시 청소년 찬양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인천 동수감리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 중고등부연합회가 코로나 이후 교회학교의 회복을 바라며 제1회 여수시 청소년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3년여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 중고등부가 특히 숫자적으로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우리 찬양 경연대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요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찬양대회엔 여천제일교회와 처음교회, 석창교회 등에서 개인과 단체 11개 팀이 참여했으며 여천제일교회 청소년부 팀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인천 동수감리교회가 대림절을 맞아 교회 창립 50주년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음악회엔 어린이부터 청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네, 이번 50주년을 맞은 저희 교회가 오늘 음악회를 하게 돼서 너무도 기쁩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온 세대가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의 축제입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주신 그 사랑 담아서 복된 교회로 세워가는 그런 은혜의 잔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창립 50주년 기념음악회는 주님의 꿈, 우리의 꿈이란 주제로 열렸으며 시온 찬양대와 꿈마을 예술단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순천 장로 찬양단이 코로나 시기 3년의 침묵을 깨고 제9회 정기연주회로 찬양 사역을 재개했습니다. 순천 장로 찬양단은 10여 곡의 찬양을 선보였고 특히 마지막 무대를 성탄곡으로 꾸며 대림절의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저희 장로 찬양단은 1998년부터 이 지역에 초교파적인 장로님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찬양으로 전파하는 찬양의 선교단입니다. 저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대경로회 남전도회연합회가 제43회 정기총회를 열고 팔달 중앙교회 최종남 장로를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대경 남전도회연합회는 지금까지 코로나 시기를 겪어오면서도 해외의 교회를 계속해서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케냐에 교회를 세계의 교회를 건축하고 세계의 우물을 파기를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경노회 남전도회연합회는 라이베리아 실론타운에 교회를 건축하는 등 수년 동안 해외 선교지 교회 건축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65년 7월 창립된 이래 네 번째 성전을 건축한 고수교회가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성수 위임 목사는 오로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새 성전의 문을 열고 닫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고수교회는 또 원로장로 추대식을 갖고 교회의 첫 원로장로로 라희술 장로와 이성범 장로를 추대했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퇴근 시간대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4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1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